안녕하세요. 물감나의 상가 이야기 김소정입니다. 오늘은 배우 세대가 약 2만 3천여 세대나 되는 인천 서창동 항아리 상권 내 위치하고 있는 상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건물 바로 앞에 두 가지 호재가 있으며 전면부 마지막 남은 분양상가로 할인가에 분양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의 상가입니다. 대지 1830.9제곱미터의 넓은 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2017년 준공된 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용도는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로 되어 있는 건물 내 상가입니다.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병원 및 학원, 그리고 운동시설로 임차 구성되어 있는 대형 플라자 건물이어서 건물 자체 유동인구도 풍부한 장점을 지니고 있는 입지에 있는 상가입니다. 건물 바로 앞에 14,420제곱미터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세대통합형 복합시설인 복합주민센터가 2022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어서 지역 내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효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호재는 인천 구로를 잇는 제2경인선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것으로 서창령 예정부지가 바로 앞이어서 이 또한 유동인구의 집중 효과가 예상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분양가격은 7억 3,945만원입니다. 현재 킹크럽 전문점에서 5개의 칸을 임차한 상태로 그중 건물 끝쪽의 상가가 전면부 상가 중 마지막 남은 분양상가입니다. 전용면적 51.43제곱미터이며 임대가격은 보증금 3,500만원에 월 276만원으로 연수익 3,312만원 나오는 수익률 4.7%의 상가입니다. 호재를 제외하더라도 현재 건물에 임차한 업종들이 구성이 좋은 1층 상가로 투자가치 있어 보이며 프랜차이즈 업체와 3년 계약 이후 5% 인상 가능 여부 또한 합의된 상태로 수익률 상승도 가능한 상가입니다. 매매가격에 부가세는 별도이며 건물 내 전면부 마지막 남은 1층 상가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오늘 상가의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매물로 보답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